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은 3,513억 6,302만 5천원으로 기정 3,511억 2,705만 7천원에서 2억 3,596만 8천원으로 0.07%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 회계의 32.13%, 기타 특별 회계의 3.0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67억 5,945만 5천원에서 2억 7,665만 2천원이 감액된 864억 8,280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원을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2천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에 9억 7,2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동원 장비 및 구호물품 지원에 184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화재사고 수습 지원에 184만 7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2억 4,528만 7천원을 미신청 가구 의제기부금 외 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재해구 장비 및 물자 구입에 13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호흡기의 수습 지원에 13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8월 호흡기의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에 352만 8천원을 위기가구 긴급 신계비 현수막 및 배너 제작에 945만 3천원을 위기가구 긴급 신계비 지원에 10억 1069만 1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생계급여에 11억 3,995만원을 해산장제급여에 1,45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에 25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4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500만원을 희망키움 통장 2에 2,994만 7천원을 청년 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84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36만 4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14억 1,880만 6천원에서 1억 7,672만 8천원을 감액한 1,312억 4,207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에 6,982만 5천원을 경로당 설치 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1억 8,904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논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에 2억 1,025만 2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에 3,001만 8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천만 원을, 노인 일자리 지역 확대 및 부대 경비 지급에 9,028만 원을, 2010 추모의 집 관리 운영 대행 사업비에 4,200만 원을, 2010 추모의 집 내부 인테리어에 1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283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인 축제 한마당 등 장애인 복지단체 육성 지원에 3,2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258만 5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88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6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비에 451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89쪽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3,631만 4천 원을,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에 92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조비 장애수당 3,528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에 1,195만 9천 원을, 사상의자 등에 대한 장애수당에 282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에 1,15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국고 시도비 반환금에 1억 348만 3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여성보육과 소방사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046억 7,549만 9천 원에서 13억 4,699만 원을 증액한 1,060억 2,248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08만 원을, 아이 돌봄이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93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641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64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영화관 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에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부용료 지원에 1억 5,384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4,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5억 9,079만 4천 원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 1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 1,200만 원을, 영아 표준 교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766만 7천 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2억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1,137만 8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자 워크숍에 33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무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064만 5천 원을, 아동수당 급여에 18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98쪽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23억 8,179만 2천만 원을, 아동성장 발달 측정기기 세트 구입에 90만 원을, 90만 원을, 태블릿 PC에 140만 원을,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유지에 5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5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199쪽 국비 반환금에 7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6억 2,913만 5천 원에서
3,589만 원을 감액한 185억 9,324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12 월점 미술관 콩나무 그림잔치에 1,450만 원을, 향교 춘추 석전 대제 등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1,05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어제용 고택 긴급 보조 보수 사업에 37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01쪽에 제28회 설봉 전국 미술대회에 400만 원을, 제15회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천 도자특구 유공 공무원 포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창의 도시 포럼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국고 시도비 반환금에 121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서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4억 7,929만 7천 원에서 1,825만 5천 원을 감액한 54억 6,104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청리도서관, 신문, 부동료 등 사무관리비에 275만 5천 원을, 청리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0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강사료 55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이천 아트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억 8,423만 8천 원에서 5억 8,335만 원을 감액한 9억 9,888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연장 안내 보조원 임금 및 2,418만 원을, 신문 광고, 공연장 내 외부 홍보 게시물 등 이천 아트홀 사무관리비에 5,517만 원을, 뮤지컬, 클래식 등 행사 운영비에 4억 9,500만 원을, 무대 기계 소품 구입에 200만 원을, 무대 조명, 음향, 보수비에 9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특별액의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5억 261쪽입니다. 기정 5억 8,811만 6천 원에서 323만 7천 원을 감액한 5억 8,487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 수입에 30만 원을, 기타 수입에 526만 9천 원을, 잉여금에 19만 4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9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자활 기금 특별액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5억 8,811만 6천 원에서 323만 7천 원을 감액한 5억 848만 8,487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비비 323만 7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9억 9,251만 1천 원에서 1,491만 원을 감액한 19억 7,760만 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국고 보조금으로 2,251만 4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394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전입금에 4,136만 4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이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19억 9,251만 1천 원에서 1,491만 원을 감액한 19억 7,760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4만 2천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4,270만 8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86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원 사업입니다. 312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효율 사업입니다. 월남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국비 매칭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명시효율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로 장소 선정 및 기존의 선정 업체가 포기한 사유로 재선정하게 돼서 연내 완공이 불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명시효율 사업입니다. 이천 추모의 집 제2공안당 증축 및 환불시설 설치 공사에 시설비 24억 2,428만 6천 원, 감리비 5천만 원을 명시효율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8월 착공, 20년도 8월 착공해서 연내 공정률이 40%이므로 내년도 8월 말에 준공이라서 연내 준공 불가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장호원 어린이집 신축 이전 공사에 시설비 11억 5천만 원, 감리비 5천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또 시설 부대비 200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이후로 연내 준공 불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효율 사업입니다. 설성산성 정비공사에 2,585만 8천 원을 명시효율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문화재 시민및 산림청 협의 지원으로 현재 미착공입니다. 2012 박물관에 박물관 증축 전시실 제작 시설비에 13억 1천만 원을, 보자 문화 역사실 조성 시설비에 10억 6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00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시설비 48억 8,818만 7천 원을, 그리고 감리비 1억 6,64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내 완공이 2021년 9월로 완공 예정이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 다음은 고척저수지 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 용역에 2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스파크 대여금 청구소송 관련 재반비용에 15억 1,471만 2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사무관리비 5만 7천 원, 시설비 16억 8,577만 8천 원, 감리비 3,127만 7천 원, 시설비 대비 589만 3천 원을 명시효율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위기가족 긴급생계 지원이 이번에 다시 세워서 주신 거죠? 물론 국비지만. 네, 81조 말씀하신 거죠? 네. 위기가족 긴급생계비 지원 계시고. 네, 이거 재난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족이 선정된 건가요?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차?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2기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전체를 다 저소득층을 다 준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위기가족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소득이 현저하게 25% 정도의 줄어든 그런 가구에 대해서 준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자 내놓을 때 위기가구라는 몇 가구 나나요? 몇 가구 정도 돼요? 위기가구가요? 요번에 지원된 것은 450세대 정도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40세대 정도. 440세대요? 대충 어떻게 된 거죠? 전체를 준비하는 거죠? 원래 이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도.
16억 정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한 7억 정도 썼는데, 16억 정도 확대해서 썼는데,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지침상 있는 그런 기준보다 더 완화한 시켜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182쪽 질문해 드릴까요? 네. 중간에 보면 해산 장제급여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간에. 182쪽. 182쪽이요. 아, 기초, 국민기초 수급자들이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뭐 이렇게 쭉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수급 대상자들 중에서 출산할 때 해산이나 또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나 이런 급여로 받는 금액인데요. 감소한 이유는 사업량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219명을 우리가 1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198명이 지금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줄어들어서요? 네. 자, 이상입니다. 또 진지하실 분은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185쪽부터 191쪽까지 위원장님 네, 186쪽에 보면 맨 하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보조가 있어요. 네. 이건 몇 군데 정도 몇 명이나 지원해 주신 건가요? 이거가 현재 우리 시에 한 명이 있어서 한 명의 지원을 확보를 하십니다. 7만 1,200만 원 정도 한 명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진료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노인 장애인과. 아, 네. 위원장님. 네. 여기 장애인 고위한 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 187쪽이요. 장애인? 네. 장애인 고위안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이라도 실행이 좀 됐었나요? 300만 원 그 예산 해가지고. 아, 예. 장애인 고위안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된 거죠? 네. 요거를 사업을 세웠을 때는 그 망신형 수익을 세운 거거든요. 네. 올해는 사장상의 문제도 하지만 내년에 또 사업을 또 채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그 쉼터가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없어졌는데 지금은 어디서 지금 새로 또 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시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예전에는 운영이 됐었는데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의 여성폭력 피해자 생기면 우리 시에 이렇게 이소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사정상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보내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나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거고요. 네. 그 지역에서 지원받는 게 안 돼요? 잠깐만요. 저희는 그 시설까지 입소만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 정정입니다. 이제 그 시군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그럼 이제 그들이 전화를 할 때는 사실이 좀 망설여지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이천 지역에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좀 아쉬운데 다시 혹시 예산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떤 게 합리적인지 부서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난 현재는 이제 저희가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피해자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이 대처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정 인력이 한 몇 명,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이 그런 부분에 예산 대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예산 대비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택시 대절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저희가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폭력 과정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념탑 건립을 하는데 포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선정됐던 업체가 조각가 선생님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조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형을만 하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이제 본인 욕심에 예쁘게 멋있게 점점 커졌어요. 탑이 최종 설계는 근데 같이 하고자 하는 그분 얘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같이 이게 토목이랑 이게 여러 업자가 같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렵다고 그랬나봐요. 기존의 본인들이 같이 하는 업체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거의 한 7, 8개월 이상 되돌려서 준비를 해온 상태라서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북극 포기를 본인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설계에 들어간 비용은 뭐 청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이 다시 새로운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중입니다. 그럼 선정했을 때 몇 업체가 등록을 체결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어제 2시서부터 오늘 2시까지 제가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네 개 업체가 와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개 업체가? 네. 그럼 지역 업체가 혹시 몇 군데 참여하고 선정이 어디 된 건지? 근데 이제 당초에는 월남전에서 국비를 월남전 그 단체로 직접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서 했는데 관내 업체는 안 들어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정 과정에서 뭐가 있었나요? 선정 과정은 신문에 게재를 해서 뭐 이렇게 조달청이나 이런 데로 한 게 아니라 신문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가지고 광고 기사를 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 그 뭐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다 넘긴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닙니다. 사실은 2020년 6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 국비가 국도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과정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조달청으로 요구하도록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작년 10월, 11월 이때쯤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네. 지역 업체들이 없으면 네. 뭐 외부 이렇게 해서 하도 되겠죠. 또 실제로 외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지역에도 작가들이 여러 분 계시고 네. 또 조각 심포지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간에서 가격을 하시는 분들이 네? 하시는 분들은 과연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선정을 다 하게 하는 것까지 좋다 얘기했거나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지역 업체가 어디 이렇게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는 많이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네, 무조건 다 넘겨놓고 알아서 하라 이런 부분도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이제 공무원 담당자들께서는 일단 지역에 역시 그런 조사나 리스트 이런 부분을 줘서 연락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부득이 포기를 했고 그때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월남전에서 주도해서 이제 그런 저희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마 직접 갔나 봐요. 저희는 그 참 후회하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아듣기로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팀장하고 과장이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런 판이 다 벌어졌더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역 업체가 없으면 저희도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역 업체를 많이 있잖아요. 또 조각 심포지엄을 세계적으로 해서 계속 해왔잖아요. 20년 넘도록 해왔잖아요. 그런데 외부 업체가 이렇게 하니까 책임감이 없죠. 그런데 네. 지역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지역 업체는 어찌 됐든 포기 안 하고 함께 가지 않나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스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선정 과정이 남았다면 지역업체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갑자기 쭉 하다가 계약 직전에 통보를 해서 당황했던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이 좀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규정이 금년 6월에 바뀌어가지고 두 달 전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관내 업체도 그 경쟁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내 업체도 많이 제안을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하는 건 그게 한번 좋다 얘기였구나. 그 업체들한테 지역에서는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 한번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는 거지 그거를 뭐 꼬집어서 해야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복지적 특가의 주소장입니다. 제가 좀 특가 분야에서 의원님 설명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참전 정의회한테 그 업체 선정 그 위탁 의뢰서를 접수받아왔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진행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내를 했고요. 사업 선정회 때 또 이렇게 참여도 시켰고,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데, 요거 이제 협상의 계약에 의한 방법보다 이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참여터를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역 경제 많이 어렵잖아요. 가끔 가시면, 우리 참여는 공직자들이 지역 상품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뭐 알아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홍보에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주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